네,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커플에서 다빈치 리졸브로 라운드 트리핑 하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FCP7하고 FCPX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운드 트리핑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이 방법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FCP7하고 FCPX하고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되는 방식이어가지고. 원래는 이걸 F라도 원래 호환이 되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호환을 안 되게 하고 있고요. 서드 파티 제품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호환이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이렇게 호환을 하시면은요, 그 서드 파티 제품을 사려면은 이게 가격이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예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누크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히어로 강의를 할 때, 히어로 라운드 트리핑 강의를 할때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파일을 만들었고요. 오토매틱 덕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라운드 트리핑 할수 있는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FCPX 10.0.3 버전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리졸브를 통해서 하시면요. FCP7하고 X하고 같이 이렇게 라운드 트리핑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약간 라운드 트리핑을 하기 위해서 편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퍼런스 파일을 자, 첫 번째 비디오 트랙에 자, 오버라이트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트 시키고요. Shift G 눌러서 자, 타임라인에 피트 시키도록 하고요. 순서는 아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화이트, 옐로우, 사이언, 그린, 마젠타, 레드, 자, 블루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요. 자, 제 마음대로 자, 화이트 같은 경우는 한 20프레임 정도씩 해볼까요? 플러스 20. 자, 20프레임까지. 자, 그리고 비디오 트랙 2번 트랙에 에드 트랙. 자, 오버라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뭐죠? 자, 원. 자, 한 프레임만 됐네요. 자, 20. 자, 그리고 Shift G. 자, 2 눌러서, 자, 18, 19, 20. 자, 20프레임 있고요. 21프레임에서는 옐로우. 자, 옐로우. 옐로우가 어디? 자, 플러스 20 하면은, 자, 21프레임이죠? 자, 인포인트 인 잡아주고요. 오버라이트 시키고.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 플러스 10 시켜서 31. 자, 옐로우 다음에 사이언이죠? 자, 사이언. 자, 플러스 31이니까 30. 자, 인포인트 잡고요. 자, 오버라이트. 그리고 플러스 10. 40. 자, 계속 3포인트 에디팅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 다음에 그린. 자, 그린 잡아주고요. 플러스 30. 플러스 40이네요. 플러스 40. 자, 그리고 인포인트 잡아주고요. 다시 3포인트 에딧. 자, 그리고 플러스 10. 자, 마젠타네요, 마젠타. 자, 마젠타. 그래서 플러스 50. 자, 인포인트 잡아주고요. 오버라이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드. 자, 플러스 10. 자, 레드. 자, 플러스 60. 인포인트. 오버라이트. 자, 레드는 20프레임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20 잡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블루. 블루, BLUE. 자, 블루. 해서 플러스 80. 자, 아이고야. 자, 플러스 80. 자, 인포인트 잡고 자, 오버라이트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XML 형식으로 트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하고 마젠타 사이에는 트랜지션 레드하고 마젠타 사이에는 자 트랜지션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 줬고요. 자, 트랜지션을 보시면은 정확히 트랜지션 더블 클릭하시면은 트랜지션이 자, 14프레임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듀얼레이션이. 자, 10프레임 정도 넣어볼까요? 자, 얘네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가 짧으니까 10프레임 정도 자, 디졸브 넣어주고요. 그리고 자, 스피드 체인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옐로우, 사이언, 그린. 자, 그린쯤에 스피드 체인지를 자, 50% 낮게 자, 스피드 체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누르면은 지금 편집, 컷 편집된 게 변화가 되겠죠? 자, 이거 리플 빼고 스피드 체인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린이 자, 이런 식으로 자, 블렌딩이 들어간 스피드 체인지가 돼 있죠? 자, 프레임 블렌딩을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레임 블렌딩이 안 되겠죠? 자, 스피드 체인지 했고, 자, 디졸브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트랙까지 있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정리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하나 만들고요. 자, 바이너리 하나 넣어놓고, 자, 시퀀스를, 자, XML로 제가 익스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세이브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데스크탑에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뉴 폴더, XML 테스트.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XML 테스트 FCP7 다시 버전 01이라고 XML 만들었습니다. 자, 익스텐션 줄이 없으셔도 되고요. 생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이제 이것을, 자, 아,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할까요? 같이? Save as 해서 똑같은 폴더에 한번 넣어놓도록 할게요. Untitled. 자, 세이브하고. 자, 나중에 이 라운드 트리핑에서 FCPX로 오픈할 거기 때문에요. FCPX하고 FCP7하고는 같이 이렇게 오픈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CP7은 여기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료하고요. 자, 리졸브로 왔습니다. 자, 리졸브에서 자, 로드 XML 해서 XML 컨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XML 테스트, 자, XML 컨펌 하시면요. 자, 프로젝트 세팅하고 임포트 파일들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OK 누르시면요. 자,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아까 전에 비디오 트랙 1번에 레퍼런스 파일 놔뒀고요. 3개의 비디오 트랙이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드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 스피드도 연동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12프레임으로 좀 줄어 있어요. 자, 원래 24프레임인데 1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50% 스피드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디졸브 컷 10프레임 돼 있죠. 여기 디졸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0프레임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다시 FCPX로 한번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포트. 그리고 FCPX XML 1.1 파일을 얘가 아직 지원을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FCPX XML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은 스스로 아무거나 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자, 익스포트 됐죠? 자, 리플레이스 클립. 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자,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를 언서포트 한다고 나오네요. 자, 일단 무시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FCPX가 없군요. 자, FCPX를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오픈해볼까요? FCPX. 자, import XML. 자, 그런 다음에 XML 테스트. 자, 오픈 import 하겠습니다. 자, import 하면요. 자, 이렇게 자, 트랙과 트랙 사이가 21, 31, 41, 51. 자, 여기서 스피드를 지원을 못하는 게 나오죠? 자, 그래도 컷하고 컷 포인트는 40. 아, 네, 지원을 하네요. 그죠? 스피드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디졸브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지원을 하고요. 자, 지원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컷 포인트 지원하고요. 68, 80, 82. 네. 자, 그래서 이렇게 FCPX하고 세븐하고 라운드 트리핑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F17이나 X에서 리졸브를 이렇게 라운드 트리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